안녕하세요. 동두천 사랑의 이주은입니다. 희망찬 새해, 경자년의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매월 동두천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저희 동두천 사랑에서도 힘차게 2020년 1월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아 어등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어등산 해맞이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비록 흐린 날씨로 떠오르는 해는 보지 못했지만 새해 첫날 흰눈이 내리는 겨울 낭만을 즐기며 한 해의 소망을 빌고 동두천의 희망을 기원했습니다. 걸산마을의 행복 학습관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신축공사 준공식과 2019년 프로그램 종강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기존 1층 건물을 철거하고 2층 건물로 새로 지어진 행복학습관은 1층은 경로당, 2층은 학습관으로 사용돼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도시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치매안심센터는 사무실과 쉼터, 교육실, 그리고 두 개의 상담실과 가족 카페로 구성돼 치매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동두천시의 국민행복민원실이 정부가 인증한 대표 민원실로 선정됐습니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비결은 최근에 민원실을 밝고 깨끗한 분위기로 리모델링한 점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북카페와 건강측정기, 수유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한 점이 꼽힌다고 합니다. 동두천시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최용덕 시장이 직접 8개 동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만나는 2020년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소통하기 위해 주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월에 도서관이 사랑한 책을 소개합니다. 시립도서관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저자인 티스데일이 간호사로 일하며 겪은 환자들의 죽음의 과정과 일화를 통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실질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정보도서관에서는 따스한 이야기꾼 김상근 작가가 들려주는 잠자리 그림책 별낚시를 소개합니다. 장면마다 가득 펼쳐지는 신비로운 밤하늘 풍경이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9년에 다사다난했던 모든 순간들이 의미 있는 순간이었길 바랍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자주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 사랑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